승객이 거의 없어요. 제2 공항에 가가지고 코로나 전과 현재가 얼마큼 변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. 천천히 통과해 주십시오. 야, 정말 바람이 거의 없네. 와, 그대로 의식점이나 뭐 가자점은 다 열어놨는데, 와, 신기하지 않네. 식당에 그렇게 사람이 많더니 식당에 사람이 없네. 아, 지금 한 그릇 먹어야지 그래도. 아, 진짜 사람 찾기 힘들구만. 야, 여기 곡장인데 사람이 이렇게 없네. 아이씨, 내려가야 되겠네. 아, 식당도 전부 그냥 음식점도 없고 문 닫고. 아, 이거 텅텅 비었네. 자, 이렇습니다. 야. 야, 파리바게트 크긴 한데 사람이 있어야지.
3층 출국장에는 사람들이 좀 출국을 하는 건가 볼까? 없는 거 3층에도 없는 것 같은데. 와, 사람 없네. 여기 껌껌하네. 불 다 꺼지고. 대단하구나, 대단해. 어휴, 카운터에 뭐, 프로세싱 하는데도 하나도 없네. 출발 비행기는 뭐 쓰긴 썼는데 별로 출발하는 곳 안 나와 있네. 로스앤젤레스, 도쿄 없네. 이렇게 텅 비었어. 야, 대단하고. 껌껌하네. 불도 안 켜고 사람 없으니. 자, 이 코로나가 이러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안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러니 우리나라 저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, 그렇죠? 전부들 이 코로나 끝나기를 전부 기다리고 있는데, 아이, 큰일이구만. 사람이 없어요. 로봇들은 부지런히 안내하는구나. 아, 부지런히 안내하네. 전망대 한번 가봅시다. 전망대 사람이 없을 거예요. 전망대도 그렇죠. 이 난리에 전망대 있을 리가 없지. 한번 전망대 올라가 봅시다. 아, 와, 저 공항 안 봐요. 출국장에 사람 거의 없죠? 와, 큰일이고. 저기 이 국장 안에 봐요. 면세점인데 면세점 장사 안 되는가 봐. 전망대 사람이 하나도 없네. 와, 와, 한 사람도 없어. 자, 이러니 이게 빌라데 샤로트 카페는 문 닫았구나. 손님이 없어서.
여기 나 있죠? 오케이. 아, 지금 비가 와서 공항도 안개가 잔뜩 끼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. 정말 대단하다, 대단하다. 진짜 문제가 이게 언제 회복돼가지고 정상으로 될지 아무도 모르죠. 자, 사람이 없죠? 와. 카운터에 프로세싱 카운트 분명 켜져 있지, 사람이 하나도 없어. 한글로 만든 디자인 조명을 아주 잘 공항상으로 표시해 주고 있어요. 된 멋있죠. 여기는 아주 US Police Under Police Health Emergency Office. 미국 사람도 여기서 응급 헬스. 사람이 거의 안 보이네. 몇 사람만 오고 가고 아마 여기서 한두 사람 오는 것 같은데. 와, 삭막하네. 삭막해. 이 식당들도 전부 그냥 놀고 몇 사람이 호텔에 들고 오긴 오는데 외국에서 오는 모양이네. 가는 건지 오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. 거긴 원맨이구만. 한국 사람인 것 같아. 여긴 진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것 같아.
유령 도시 같지. 완전히 유령 도시 같구나. 그래도 폭포는 물은 떨어지네. 주차장. 주차장에도 차가 거의 없어요. 자, 청사 관리하는 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여기, 이야, 이렇게 피가 올려 잘 날리네. 오늘은 폭우가 쏟아지는데, 제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 보니까 7200보 그랬어요. 7200보. 아, 오늘 운동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자, I'm going home. 집에 갑시다. 갑시다. 좋은 잘 꾸며놨어. 아. 화장실을 들렀다 갑시다. 와. 오늘 그래도 이 정도 움직이고 운동했으면 할배 포지션에선 괜찮지요.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. Everything. Thank you so much. See you next my video. 자, 오늘 이제 다 끝나고 또 집에 돌아갑니다. 오늘 그래도 6,900보 걸었네. 오늘도 좋은 하루. 바깥에 폭우가 쏟아서 장마가 가장 피크인 것 같아요. 자, 지금 인천 공항 제2터널에서 서울로 출국합니다. 여러분.